오케이. 걸어놓으세요. 걸어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앉아계시면 돼. 어떠셨습니까? 지금 벤치프레스를 뭐 배워온 것으로 한번 해보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항상 뭐 그렇듯이 자기 자세로 하면 되긴 되는데, 괜찮았어요. 그게 뭐 나쁜 건 없네요. 뭐 나쁜 건 없었고. 근데 지금 썸네스를 하고 있는데, 손목 각도가 지금 안 깎여 있어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제 누워보세요. 그립을 아무렇게 하면 잡아봐. 어디 팔꿈치 아픈데 뭐 따로 있어? 우리, 너 썸네스로 하지 말고 우리 라운드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 썸랩스를 하려면 손목을 이렇게 해줘야 돼. 아, 이렇게 그래야지 안 넘어지지. 그리고 이렇게 잡는 거 아니야. 봐봐, 내 손처럼 이렇게 세워서 잡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걸 위로. 그렇지, 그렇게 꽉 눌러서 이렇게 잡는 거야. 썸랩스를 할 거면. 아, 이 가운데를 비우라고. 그렇지, 비우고 여기 완전 여기다 딱 대놓고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썸랩스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거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해봐. 불안전하다. 불안전하지. 다섯 개만 있어. 셋. 넷. 다섯. 올려놔봐. 자, 이거를 네가 다시 잡아봐, 썸네스로. 이거를 네가 적응을 해야 돼. 아, 적응을 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잡게 되면 팔목이, 잡아봐. 원래 잡은 대로 잡아봐. 팔목이 지금 이렇게 쓰잖아. 아니, 이건 지금 위험하단 말이야. 이렇게 받쳐주는 거야. 그래서 손목이 좀 강하거나 유연성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괜찮은지 한번 보자고, 알겠지? 둘, 셋, 넷. 가서 올려봐, 이제. 자, 그러면은 어때? 지금 이 상태로 하니까 어때? 아직까지는 괜찮아? 안 무거워서. 누워 있어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자, 여기 명치 아래에다가 발을 댈 거야. 아, 발을? 대고 퉁 올리는 거야, 알겠지? 대고 올리는 거. 아, 명치 한번 대보자. 끝까지 괜찮아. 뚝댈수 있어, 돼. 명치 대봐. 뚝 자, 봐봐. 업. 그렇지. 많이 힘들지? 내려놓고. 자, 잠깐 올려봐. 자, 가슴 풀면서 누우면서 들어. 오케이? 내려갈 때 지금 너무 네가 속도에 민감하게 지금 지탱을 하니까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숨이 참아지잖아, 그렇지? 얼굴에 계속 네가 터질라 그러는 거야, 그렇지? 복압이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그냥 천천히 그냥 싹 내려간다는 식으로 해서 너의 팔의 힘이 완전 다 빠져야 돼. 그냥 가슴으로만 컨트롤하면서 내리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 내리는 게 네가 지금 너무 익숙치 않아서 아, 신경 쓰면서 내려가지, 그치? 그러니까 네 호흡이 지금 꽉 차니까 네 얼굴이 빨개지고 지금 힘들어지는 거야. 내릴 때가 제일 천천히 부딪혀도 안 아파. 그러니까 내릴 때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다 내리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 해봐. 저기 그냥 쑥 내려. 그렇지. 다시. 그렇지. 가슴, 그러니까 여기 내렸을 때 올려. 내렸을 때는 가슴으로만 지탱하는 거야, 돼, 지금. 그렇지. 완전 팔에는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식으로 다시 하나 더. 자, 오케이. 자, 예. 좀 일어나서 좀몸좀 풀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에, 이제 그, 뭐야. 뭐라 그러지? 그 곡선을 알려줄게. 이거 좀. 나 좀, 옆에서 찍어줘봐. 맞어. 지금, 어제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지금, 될수 있나 지금 한번 일단 누워는 볼게요. 아우, 어디, 씨. 봐봐. 이 옆에서 좀잘 찍어봐, 몸통이. 그러니까 지금 너 다, 거의 다 좋아. 다 좋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더라고. 아우, 씨. 내려오더라고, 눌러봐. 파워리프터들은, 그러니까 되게 초보자들 포물선이 이렇게 내려와. 위에서 이렇게 명치로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거 아니고, 그것보다는, 내려와서 안쪽으로 지나가는. 지금 이 곡선을 보여? 무슨 얘기냐, 봐봐. 그대로 두고 있어봐. 봐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아, 내려와서
내려와서 미끄럼, 그러니까 미끄럼 차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너한테 자극이 더 많이 가고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초보자분들이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포물선이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해야지.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더 쉬워. 이제 안쪽으로 하는 걸 계속 그래갈게. 자, 너무 자극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내릴 때는 그렇지 가볼게, 그렇지. 올라갈 때 또 그 같은 곡선으로 올라가야 돼. 그렇지, 똑같은 곡선으로. 그렇지. 두 개만 더. 업. 저 하나만 더. 됐어. 오케이, 됐어. 그러나. 자세히 힘들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해줄 거야. 이제 좀 풀고. 지금 팔꿈치가 봐봐 여기서 이걸로 잡아봐 이렇게 잡아봐 여기? 넓게 잡았지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업앤다운 하면 팔꿈치가 밖으로 나갈까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올까 네 몸으로 이게 이쪽을 향할까 이쪽을 향할까 옆으로 향하지 이게 더 어깨 부상이 높아 어깨가 토크라고 해서 토크를 들어가야 되는데 토크는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항상 그래서 풀업을 할 때나 숄더 프레스를 할 때나 이 팔꿈치가 밖에 나가게 되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다치는 건 아니고 그럴 수가 있어. 왜냐면 이 어깨가 이쪽으로 밀면 이쪽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어깨 극상근에 부딪히거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위로 가서 안 다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엄지를 살짝 이렇게 대봐. 이 정도 간격. 이렇게 잡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야. 아 이렇게? 엄지만 살짝 올리고 이 정도 간격이지, 그렇지? 이렇게? 가운데 되면 구멍이? 아니 구멍 빼고,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항상 여기야. 여기서 엄지를 이만큼 떼느냐, 아니 엄지는 그냥 살짝 접은 상태에서 잡느냐 이 차이지. 이 상태에서 올려봐, 올리고 쭉 내려봐. 그렇지. 와 팔꿈치 좀 벌어지거든. 팔꿈치 좀 안으로 넣어서. 내릴 때 부드럽게 내려야 돼. 그렇지. 업. 다시. 하나 더. 업. 하나 더. 업. 오케이. 그래서 올 때 내려놔봐. 지금 이제 내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습관들을 다 버리고 알려주는 것이기 리프팅 쪽으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힘들 거야. 그렇지. 몸이 지금 자세가 자기 자세가 아니면 엄청나게 힘들 거야. 그렇지. 지금 숨 좀 가다듬고 물 좀 먹읍시다. 물 저기 있다. 팔꿈치도 몸쪽으로 최대한 붙이게 되면은 흉근의 자극은 별로 잘 안 가요. 흉근의 자극은 별로 안 가고 되게 이제 삼등근 쪽에 가는데 그냥 우리는 이제 안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리프팅 자세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지금 흉근에 좀 집중하고 싶으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 잡으셔 팔꿈치가 좀 밖에 나가면은 삼두 개입이 좀 덜하니까 그런데 제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짧게 잡는 거랑 넓게 잡는 또 큰 차이가 뭔지 알아? 넓게 잡을 때 여기 힘들어 안 되는데 넓게 잡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죠? 이 앞으로 좁게 잡으면 더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위는 길이가 틀려. 짧게 잡으면 더 오래 길 수 있어. 멀리 밀 수 있지. 이렇게 잡으면 많이 못 밀어. 이걸 가등범위라고 그래. 여기서 명치에서 시작해서 너 여기서 벽을 밀려면 가장 멀리 밀려면 이렇게 밀 거 아니야, 그치? 옆으로 이렇게 밀진 않아. 왜냐면 옆으로 밀게 되면 가등범위 별로 안 나온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지금 이 상태에서 쭉 밀어봐. 지금 이 길이야. 옆에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주먹 이대로 나와봐. 많이 차이가 나지? 이 정도 차이가 나잖아.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만큼 더 밀 수 있기 때문에 선측적으로 좀 근력을 더 기를 수 있어. 나중에 근력을 이렇게 식으로 기른 다음에 네가 원하는 다시 뭐 자세로 넘어가면 되는데 일단 내가 즐기하는 건 그 정도 자세야. 중요한 거는 내렸다 내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장마사 안 쓸 거예요. 저희 스타뱅크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딱 내려서 속도가 멈춘 상태에 다시 밀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들어. 원래는 내리면서 이걸 내리면서 이 반동을 쓰는 걸 신장 반사라 그래. 내렸다 반동 네, 그러니까 보이는 거? 반동이라는 얘기보다는 근육이 이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때 그때 힘이 생겨. 점프를 할때
내리려면 내린 상태에서 팍팍 일어나잖아. 내리고 멈췄다가 점프 뛰는 경우는 없어. 그렇게 되면 근육 늘어난 것을 팔을 못 써. 내려갔다가 쓰는 것처럼 신경건서도 내려갔다가 바로 미는 건데 우리는 내려가서 멈출 거야. 한 1초 정도. 그러니까 속도를 줄인다, 모멘텀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알겠지. 다섯 개만 하면 돼. 다섯 개? 네가 지금까지 했던 운동 막 힘든 그런 건 없어. 근데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그러니까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잠깐만. 아, 근데 배가 아픈 얘들아. 힘들겠다. 하나, 둘, 셋. 어우, 웃다, 이거. 오케이. 자, 집중해서 아까 해준 대로 명치에 닿으면 안 다쳐. 명치 내려가, 쭉 내려가. 자, 업, 밀어. 끝까지 못 하겠다, 이거. 오케이, 내려가, 내려가. 아, 자주 바꿀 때 못 하겠는데. 아, 자, 그러면 20으로 갈게, 20으로. 아니, 한 두 개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스스로. 근데, 아,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다섯 개 정도 해가지고. 여기 성공하면 또 30, 30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5 하나 있거든? 하나 껴라. 20. 아니지, 15로 껴야 되는구나? 15 있다, 여기. 아, 20으로 하면 안 되냐? 안 돼? 뭔 소리야. 조용히 해. 여기 15 없냐? 아, 15 없다. 10, 10이라고 적혀야 해. 그러니까 이거 빼서. 뺐어. 20 끼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20을 넣고 하면 되잖아. 아, 20.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총알이야. 20에다가 5 하나 껴야 돼. 20에다가 5 하나.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돼? 20에다가, 아우, 배아파. 하나 끼면 돼. 어, 꼈어? 이거 채워. 저 락 채워. 자, 이거 나한테 배운 건 일단 그립, 썸네스 그립 잡는 법, 그 다음에 이제 곡선까지 했는데, 그걸 다 신경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또 힘드시면 또 내려갈 때 템포를 너무, 너무 잊어버려. 니가. 갑자기 이제 무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니가 또 무게를 천천히 내리니까, 거기다 에너지 다 쓰이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내릴 때 굉장히 부드럽게 내려야 돼. 게다가 내릴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냥 자유낙하를 하면서 이 팔에 있는 건 다 빼려 그랬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아까 니가 연습하면서 느꼈던 그런 기분이 나야 돼. 올릴 땐 다시 팔이랑 흥분을 다 써야 되고, 알겠지? 알았어, 알았어. 좋아. 하나, 둘, 잠깐, 이거 좀 더. 여기다, 바로 여기 완전 뉘어야 돼. 아, 그렇지. 자, 내릴 때 참 부드럽게 내려야 돼. 더 부드럽게, 그렇지. 자, 어? 밀어? 그렇지, 좋아. 이런 템포야. 좀 더 명치다 내릴 거야. 어? 치! 치! 오케이. 무릎 운동 하는 거야. 무릎 운동. 자, 세게 나와서 빨리 내려. 자, 어? 밀어? 어? 어? 아, 아, 오케이. 아, 웃어 보니까. 어? 힘이 다 안 들어가, 너. 아, 이렇게. 야, 팔꿈치를, 본인이 배울 때, 넓게 잡고 배운 중인데, 좁게 잡고 하는 게 좋은 건지 물어보더라고. 아니야, 이거 좋고 나쁘고 떠나서, 어깨가 부상이 올 수 있는, 안 올 수 있는지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세요. 이 친구 내려놓고. 봐봐. 견봉이 있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블레이드가 있어. 숄더 블레이드가 있고, 여기 지금 상안골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쵸, 여러분들? 팔꿈치가 올라간 상태로 넓게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보세요. 이게 이렇게 내리잖아. 내리게 되면, 이 상안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왜냐? 좁아지니까, 그치?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넓게 잡으면 이게 완전 수직이, 이게 완전 평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견봉과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짧게 잡았을 때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몸쪽으로 붙기 때문에 상안골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으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안골과 견봉이 같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계속 확보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에 계속 견봉, 블레이드에 지금 상안골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넓게 잡게 되면 일단 가든 부분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상두근의 개입이 좀 덜하기 때문에 좀 흉근의 자극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넓게 잡고 하시는 분들은 좀 고중량을 안 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지. 근데 고중량으로 하게 되면 다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또 뭐라 그래, 어깨의 가동 범위도 또, 아니 어깨의 그 유연성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넓게 하고 작게 좁게 하고 좋고 나쁨이 없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확실히 자, 이제 이거 푹 쉬면서 5세트를 할 건데, 지금 니가 3경기 못했단 말이야. 허리 아프냐? 아니.
케이블 못 든단 말이야. 그럼 이거 지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무거운 거거든? 아,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다섯 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잡는 식으로 하면 다섯 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잡아서 나중에 고중량 치게 되면 이제 팔꿈치 이게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됐어. 집중해서. 자, 다음에, 다음에, 다섯. 숨을 내뱉으면, 숨을 내뱉으면서, 알겠지? 너무 머금고 있어. 어? 이거만 더. 내릴 때 너무 힘이 많이 쓰잖아. 내려. 숨 내려, 숨 내려. 숨 내려, 괜찮아. 어? 어? 그렇지, 맞아. 하나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내릴 때 너무 힘을 써. 어, 밀어. 어, 밀어. 어우. 아, 근데. 자, 오케이. 무게가 많아요, 그러면은. 아, 어. 자기 그것 다 못하면 많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얘 보면서 뭘 느꼈냐면, 테크닉이 없으니까 내려갈 때 힘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프레스 수축이 더 세잖아요. 이 수축을, 그러니까 수축을 할 때의 근육들이 더 센데, 이걸 이완을 할 때의, 그러니까 네기티브라 그러죠. 이완할 때 필요한 네기티브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힘이 다 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힘줄 땐 이거야. 힘줄 땐 미는 거. 아 왜 그게 여기서 막혀. 여기서 막혀서 안 올라가는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미는 거야 힘을. 근데 너 힘 어디 있으면 미는 데도 다 써. 다섯 개를. 내릴 때도 써. 내릴 때 템포 느낌은 어떻게 돼야 되나. 어떻게 돼야 되냐면 봐봐. 올렸지? 어.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안 아파. 아. 네가 무서워서 그래. 너 지금 손만 아프지? 손 아프다. 그래! 아, 근데 내가 장갑 끼고 있어. 이거 아따. 장갑 끼고 한 번 손목이나 차이가 없지. 아니, 장갑 내가 장갑 한번 끼고 있거든, 이때까지. 어. 근데 장갑 끼면은 내 안정감이 있었는 거야. 아, 내가 너 그거 줄게. 아, 봐라. 나 맨손으로 한 건 처음이야, 진짜, 근데. 아파. 누님아. 들어가, 유지기, 들어가, 아빠, 이리 안 들어가. 유지기, 들어가. 그렇지. 근데 내가 10개씩 다 세트 한 거보다 어. 이게 더 운동한 거야. 왜냐면, 아니, 그게 왜냐면, 그렇게 달라지면 없는데, 네가 지금 안 쓰는 자세로 해서, 그게 이제 몸에서, 그러니까 난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지금 보면 여러분들 밀고 당기고 하는 거 같죠? 이 몸도 나뉘시는 거야. 어, 이런 자세로 흉근 얼마큼 써야 되지? 삼두근 얼마 써야 되지? 어느 시점에서 얘네들 힘 교환을 해야 되지? 그걸 지금 다투기는 거야. 이게 한 주, 2주 되면 이제 나중에, 아, 이때는 흉근을 쓰고, 이때는 삼두를 써야지, 이때는 변환을 일대 해야지, 이러면서 배운단 말이야. 힘이 막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격투 했잖아. 격투기 좀 배웠잖아. 처음에 하면 힘이 막 들어가. 언제 힘을 줘야 되고, 언제 힘을 빼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방 지치는데, 하다 보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야, 그러지. 아직 힘이 안 빠져서 그래.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내려갈 때 힘도 많이 주고. 근데 그건 모든 스포츠 배우는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경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어, 다 빠진 것 같다. 아, 이제 3세트인데 5세트를 해야 돼.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딱 집중해가지고 딱 드는 거 5번씩만 5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 내릴 때 좀 더 빠르게 내려도 돼. 어차피 빠르게 멈출 거니까. 어, 알았어. 시작할게. 그렇지. 어, 내려서 기다려야 돼. 내려서 기다리고. 그렇지, 이런 속도로 내리는데. 좋았지. 어? 오케이, 좋아. 다시, 이 상태로 내리면 돼. 어, 좋아. 어? 오케이. 자, 두 개. 자, 어? 좋아. 어? 아, 훨씬 좋아. 근데 우리가 또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무조건 25kg인데, 지금 내릴 때 속도가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 쓰잖아, 내릴 때. 어, 그치? 그니까 그게 이런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무조건 25kg인데 아니 이걸 유지해 볼게요. 근데 그리고 네가 이제 여기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안 내렸잖아. 아. 그러니까 안 내렸을 때랑 힘 차이가 또 엄청나. 어 진짜. 여기서 멈췄을 때 미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시작을 일부러 높게 잡은 게 나중에 고중량 하면 낮은 상태에서 못 들어. 아 그래?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들 때 높은 곳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발산하니까 이두할 때 다 내리는 거랑 살짝 올리는 거랑 힘차 엄청 많이 나는 거지. 그것처럼 근육을 완전 다 이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무게가 많이 안 올라가는 걸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잖아? 그럼 나중에 근육이 팍 올라가. 아 그래? 오케이. 왜냐면 나중에는 이제 신장만 잘 쓸 거거든. 오케이?
저 지금은 이제 근본적인 근력 향상에 좀 지금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좀 자세는 분량이 아닐지라도 나중에 이제 고중량을 이제 훈련을 하게 됐을 때 필요한 것을 좀 하는 것이니까 지금 네가 좀 잘 배워야 돼. 아. 근데 아 오늘 이거 되게 신기했는데 볼 정신이 없네. 뭘? 운동하느라. 맞아, 내릴 때 천천히 내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빨리 내리는 게. 네이티브라서? 아니 근데 작은 면에서 보면 천천히 내리는 게 맞아. 내 기억에 군대에서 몸 일어서 운동하는데 천천히 내렸다가 훅 들더라 이렇게. 천천히 내렸다가 훅 들고. 작은 면에서 보면은 천천히 내리는 게 좋아. 아 그래? 네기티브랑 파지티브라 해서 수축할 때 힘과 내릴 때는 그냥 자유낙하면 되지만 우리가 천천히 내리게 되면 이게 컨트롤이잖아. 근데 파워리프팅은 무게를 많이 드는 게 지금 문제잖아. 이렇게 다섯 번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네가 나중에 무게가 이제 원활하게 가까울게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뭐 나중에 100kg 될지 모르겠어. 그 100kg 정도 빈다고 해봐. 지금 우리가 밀고 딱 세 번 비는 건데 천천히 내려와서 에너지를 다 쓰면 못 밀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미는 게 목적이지 자극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수축하는 데만 다 두는 거지 천천히 또 천천히 내리고 빨리 내리고의 뭐 큰 차이는 없어. 뭐 엄청 커지지 지금. 지금 스탑앵고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템포는 스탑앵고야. 스탑앵고. 템포도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신장방송처럼 튕기고 올라가는 거. 아니면 좀 느리게 해서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올리는 거. 우리는 내렸다가 모멘텀을 없애지 않았지. 그래서 없애고, 들고. 없애고, 들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건 뭐냐면, 누가 네 위에 살짝 올려놔줘. 그럼 넌 그냥 미는 거야. 그럼 끝나. 다시 누가 내려줘. 미는 거야. 이것을 우리 훈련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네가 내리는데, 이 내릴 때 에너지를 되게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여기서 내려놓고 들고 끝! 누가 또 내려줘 들고 끝! 이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게. 아 드럼장에서 근력운동은 많이 푹 쉬어야 돼요. 한 3분 이렇게. 아니 신기하다 이게 확실히 안 믿었네. 필요하면 항상 바르고 해야 돼. 왜냐면 항상 말했듯이 지금 우리는 무거운 무게를 다룰 것이니까 조금만큼의 이 부상 윈도우가 생기면 크게 다치거든. 그러니까 항상 만만히 준비를 해야 돼. 아 지금 2분 한 30초 지난 것 같은데 좀만 쉬고 말할게요 여러분들. 미셀라 골드 차이가 뭐냐고요? 케이진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케이진이랑 그다음 미셀라 케이진인데 미셀라 케이진이 약간 좀 소화율이 좀 늦어요. 좀 더 오래 가요. 원활함을 목표로 운동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냥 작은 무게로 뭐 얘가 그전 했었던 그러니까 근비대식으로 운동하도 상관없어요. 근데 근육을 키우는 거는 솔직히 근비대가 더 나아요. 네. 자 4세트 그럼 4세트 할게요. 일단은 1세트 2세트를 처음에 30kg 했다가 망했고 그 다음에 25kg 했다가 망했고 지금 이제 60kg를 하고 있는데 힘은 너무 많이 썼고 초보자이기 때문에 지금을 그냥 4세트로 할게요. 뭐 운동일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써야 되겠죠. 자 해봐. 그렇지. 자,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인드로 올린다라는 생각만 하면 돼. 내려. 올려. 쭉 올리면 돼. 그렇지. 올린다 생각해야 돼. 올려, 그렇지. 올라간다. 이게 올라간다 하면 진짜 올라가죠. 쭉 올린다. 쭉 올린다. 런. 오케이. 좀 오시고. 좀 가볍지? 이번. 알만한데, 뭐가. 아, 근데 이번 하고 다음번에 또 2.5 키면 돼.